저 기준으로 12세라고 하여서 중학교 때부터 하여튼 뭐 영화를 감독이 되고 싶어서 뭐 그 당시 월간 잡지 스크린 로드쇼 이런 것들 스펙하면서 좋아하는 배우와 감독들을 향해서 동경하는 마음으로 갔다. 근데 그랬던 아이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. 저도 그냥 그런 평범한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. 좀 성격 자체가 집착이 강한 성격이나 그 후에도 계속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 영화를 또 찍게 되고 오늘날 또 이렇게 좋은 배우분들을 만나게 되는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네. 예를 들면 저는 새벽에 라이브 영상으로 봤는데 이게 보시는 분들 많아서 좀 많이 끊겨가지고 봤거든요. 더 조금 쫄깃하고 재밌게 봤던 것 같고 칸에 있는 것만큼 벅차가지고 그날 아침까지 잠을 못 자고 혼자 맥주 한 두 캔 먹으면서 자주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이 작품에 출연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 우리 팀과 만나게 된 인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저도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늦게까지 이제 깨 있어서 볼 수 있었는데요. 그 어떤 기자분이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 거 봤는데 그분도 우시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저도 막 느끼고 있었는데 네, 그거 보고 그리고 또 감독님이 그 모션 하셨는데 그게 뭔가 영화의 클라이맥스 같이 좀 저한테 되게 좀 왔었어요. 그래서 소름도 막 돋고 되게 좋았습니다. 저는 지금도 제가 칸에 다녀왔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좀 얼떨떨한데 그 사진과 영상들을 보니 사실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. 감독님과 좋은 선배님들과 같이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정말 매일매일이 요즘 행복한 것 같아요. 저도 새벽에 자지 않고 라이브로 방송을 보는데 자꾸 끊겨서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했더니 감독님께서 성공 조사를 받으셔서 꿈인가 생신가 내 생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럴 수도 있구나 너무 놀라웠던 것 같고 저희 같이 단톡방이 있는 거고 서로 축하한다 너도 축하해 모두 우리 모두 축하한다 이런 축하 메시지 따르셨고요. 새벽에 시간이 되는 사람들이 잠깐 모여서 잠깐 축하 주셨어요. 네, 다음 질문 있어요.